오늘 이렇게 다시 정말 이렇게 시즌2의 팬텀싱어 시즌2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멋진 방송을 시즌1을 한 뒤로는 이 자리가 더더욱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함께 해주시는 프로듀서 선배님들 함께 방송하면서 제가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. 그리고 녹화하는 내내 정말 방송, 물론 방송 모니터할 때도 정말 아 저랬구나 감동을 같이 하지만 녹화하면서도 출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종신 프로듀서님, 윤상 선배님, 뭐 감독님, 저희 모든 옆에 계신 정말 모든 선배님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심지어 출연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지금까지 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장르 자체가 무척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또 어떤 특정 보통 심사하는 방송들도 보면 만약에 랩을 심사한다 그럼 다 래퍼분들이고 어떤 가요를 심사하면 다 가요 관계 보컬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심사위원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각 계층에 이렇게 다른 분야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프로듀서로 계시니까 정말 색다른 분위기의 방송 분위기도 그렇고 기획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각자 다른 분야에서 또 보는 평가 기준도 다 다르고 해서 더 재밌게 방송하고 또 그런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의 어떤 물은 그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어떤. 근데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 보시면 아 저렇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하면 저도 하면서 아 진짜 너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.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 약간 요동치는 그런 순간 맛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룰은 바뀐 것 같고요. 사실 원태처럼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정말 많이 또 참가해 주셨고 목훈남, 목소리 훈남, 목생남, 목소리 섹시남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. 제가 같이 너무 기쁘게 녹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또 눈도 호강하면서 귀도 호강하는 그런 정말 멋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